그냥 지나가다가 골랐어요. 맛있어 보여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는 라면 같은 거 팔아요. 라면이랑 튀김, 만두, 볶음밥 이런 거 파는데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요. 여기 이런 식네요. 여기서 결제를 하고 들어가는 건가 봐요. 시장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뭔가 내공이 있는 맛집 같은 곳에 들어왔어요. 너무 막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평범한 가게인데 맛집이기를 바라요. 일본이야 식도락 나라니까 뭘 주문해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냥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문한 음식들이 다 나왔는데요. 먹방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신나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프리미엄 라면. 여기가 정말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오오신 스시인데요. 여러 가지 시켜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게알, 연어알, 참치 대비살, 안하고, 광어, 계란말이. 아름다운 비주얼. 뭐부터 먹을까요? 맛있다! 고등어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고등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스시집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커다랗고 아낌없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고등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고등어 스시. 이건 말고기 육회예요. 제가 말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발견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주문을 했는데 깨가 색색깔 컬러풀한 깨예요.
안 하고 싶으셔서 먹어볼게요. 이게 너무 푸짐하게 크게 만들어놔서 한 입에 먹어야 하나요? 한 입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끼소바예요. 너무 맛있겠다. 인정. 오코노미야끼인데요. 약간 아까 야끼소바랑 유사한 비주얼이에요. 근데 맛은 또 어떻게 미묘하게 다를지 기대가 많이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